어떤 계기로 신천지에서 신앙해야겠다고 결심했나요? 신천지 말씀을 듣기 이전 당시 제 지인들이 하나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인생이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. 그러던 중 한 신천지 성도님으로부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. 그걸 듣자 그렇다면 말씀을 온전히 알고 깨달으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삶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수강하면서 이 말씀을 알려주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. 비록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았지만 이는 언론과 개신교에서 신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온전히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그 인식을 변화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죠. 신천지 신앙을 하기 전 저의 관심사는 저와 가족, 지인들의 건강이었습니다. 그러나 말씀을 듣고 신천지에서 신앙하면서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자녀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.